안녕하세요. 쿠킹이라는 성서가 나온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믿고자 결심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저는 이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저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며 저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임을 확신하고 살 것입니다. 최근에 표킹이라는 성서가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표준 킹제임스 홍보하는 영상을 자매님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라고. 자매님이 자기는 앞에 한 몇 초밖에 안 봤는데 굉장히 역겹대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못 보겠으니까 저보고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번역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어크만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께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쾌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또 뭐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살면서 계속 죄를 짓는데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날 쓰셨다 이런 건 정말 너무 교만한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롱당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보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또 확증하게 됐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뭐 그분이 뭐 선교사도 했었고 또 뭐 많이 봉사도 하고 이러면 와 저분은 참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스럽다 막 이런 생각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문의 내용을 제가 좀 들었어요. 고촌교회를 다닐 때부터 이 교회에서 선생님도 하고 또 이 지역교회를 뭐 10년 이상 섬겼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뭐 잘못 해석됐다는 걸 느껴질 때마다 메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도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대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계속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계속 암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최종 권위가 영어 성경도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도 최종 권위가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섬겼겠나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그곳에서 일도 하고 또 급여를 받고 생활을 했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자기가 나온 것을 그렇게 이단이다 어쩐다 이렇게 하면 사실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었는데 저는 세상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좀 심한 말로 하기가 조금 이 자리는 그런데 저는 좀 마음에 심한 말이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쓴 사람이 무슨 성경을 번역을 했나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배운 것에,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에,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이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우고 또 확신할 수는 있는데 꾸준히 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한테는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극심해요. 근데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넣어주고 또 내 육신도 이 말씀이랑 반대되기 때문에 정말 나를 꺾고 이 말씀에 맨날 부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꾸준히 거하라고 하니까 참 처음에는 와 이거 꾸준히 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불나방이나 하루살이처럼 뭐가 좀 있다 이러면 우르르 몰려가요. 근데 사실 하루살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불나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표킹에 환호하면서 몰려가는 사람들이 뭐 너무 쉽게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의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경배드리고 하지만 최종 권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진짜 한 90%는 됐나 보다. 그냥 이런 마음이 이제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삶이 결코 그냥 제도교회에서처럼 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구령만 많이 하면 유업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밤낮 없이 막 나도 구령해야지 나중에 영원한 상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걸 요구하셨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형성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형성할 때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고 또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 육신을 죽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리기도 하고 갖가지 또 가정의 문제, 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막 보여요. 처음에 그런 불평, 불만이 생기면 예전에 저는 그 문제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래. 뭐 저 이제 좀 지나면 그게 목사님, 그다음 목사님 설교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한글 킹제임스를 믿음과 실행의 그 최종 권위로 믿고 나서부터는 제 어떤 삶의 문제는 그대로 생겨요.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있죠. 근데 문제가 눈에 띌 때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 게 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항상 제 육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 킹제임스를 만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그 요구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뭐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가정에 충실한 것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자매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 작은 일을 찾아서 하면 되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막 뭔가 이렇게 이 한글 킹제임스를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한테 주신 성경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뭔가 큰 걸 깨달은 것처럼 막 너무 막 말하자면 좀 부산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점점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저의 못된 자 그다음에 욕망, 욕심 이런 것부터 말씀으로 씻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펴면 이 말씀이 저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이 저를 읽으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번역했다고 하는 그 영상을 들으면 그분이 자신을 성찰한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자신의 그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지혜,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내가 이 킹제임스를 다시 번역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러크만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중에 죄란 옳지 않은 그 무엇인데 본질적으로 개인이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자기의 지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신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렇게 지적 활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거를 너무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막 교회들이 그 성경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개의 교회가 성경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해서 이제 막 말씀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분별을 못하는 성도들은 다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유업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엄청나게 큰 악한 열매를 이분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보면서 그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런 거에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큰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 길이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좁은 길이구나. 너무너무 좁은 길이구나.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유업을 잃지 않는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